이번 봄에는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도 잦았는데요. 이번 예보기간 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다가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대기에 건조함을 달래줬는데요. 다음 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23일부터 24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